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과학 수사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거짓말 탐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거짓말 검사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잘 알려주세요.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과 불이익, 그것과 관련된 속임수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대한 그 탄로의 우려로 심리적으로 불안, 긴장, 걱정, 두려움 등의 그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곧 정서의 자극이며 정서의 자극이 가해지면 반드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체 기관의 변화를 활성화시켜서 생리적 반응을 수반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절차를 보면 절차는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나 용의자가 그 범행 사실을 부인했을 때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청 과학수사계, 먼저 각 지방청 과학수사계 그 거짓말 탐지실로 이제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선 형사는 지방청 과학수사계 거짓말 검사 가능하고 사전에 검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피검사자를 데리고 이제 출석을 하게 되죠. 거짓말 탐지 검사관은 그 피검사자와 검사 전에 사전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피검사자의 성향이나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확인한 후에 거짓말 탐지 검사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거짓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성 여부에 통과되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그 피검사자의 변소 내용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검사 전 면담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검사관이 자칫 피검사자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면 검사관과 피검사자 간 사이에 이제 그 라프 형성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검사의 전 과정 중에 그 사전 면담 과정은 가장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 피검사자, 담당 형사, 검사관과 이야기가 끝나면 실제 폴리그라프 장비를 착용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호흡 반응을 측정하는 그 센서, 심장 혈관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피부 전류 반응을 측정하는 센서.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그 장비를 몸에 부착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각 질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출력하게 되고 각 질문의 구간에서 어떤 생리적 반응이 측정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좀 길고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거짓말 검사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실제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의 신뢰도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연구 논문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그 신뢰도와 정확도는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한97.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법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할 때와 세 개의 질문을 할 때의 점수대가 서로 다르지만 어떤 일정한 반응의 점수로 환산해서 진실과 거짓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 검사가 민간 분야와 국가 기관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안티 폴리그라프라는 곳에서 거짓말 탐지가 그를 피해 나가는 방법 등에서 이제 등에 대해 공유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를 대응 수단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짓말 탐지 검사관들도 이에 대응해서 피검사자가 대응 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찰을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이제 그분들은 이 분야라서 거짓말 탐지 검사관들인 전문가의 눈을 속인다는 건 검사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검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들은 피검사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이제 당부하는데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검사 결과가 진실되게 사실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자칫 검사관의 그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검사관이 알려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수단을 사용하였다면 과연 이 사람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사람일까요? 그런 식의 이제 사전에 그런 공유를 한답니다. 피검사자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피해 나갈 방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통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사실 그러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자신의 머릿속과 그 긴장되는 것까지 그렇죠. 겉으로 안 보이게 좀 숨길 수는 있어도 네. 안에 생리적인 부분까지 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거짓말 검사의 그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 수사 업무에 어느 정도 언제부터 도입이 됐고 현재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수사 업무에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한 시기는 1960년대로 이제 알고 네. 있습니다. 거짓말 검사가 이제 약 시작된 지 한 50년이 된 거죠. 네, 50년 꽤 우리나라에서 뭐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네. 네. 초기에는 군하고 경찰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한국 폴리그라프 협회를 중심으로 그 각 수사 기관에서 한 약 200여 명의 검사관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매년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각 기관 간 검사 기법 정보 공유와 검사 업무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 거짓말 탐지 그 검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어떤 네. 분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됐고 또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거짓말 탐지 검사관 선발은 이제 엄격한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수사계 내에 근무를 하시는데 아예 전종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폴리그라프 협회 정관 이제 4조에 그 검사관을 선발하게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수사의 어떤 구조적 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업무에 1년, 2년 이상 종사를 해본 자로서 뭐 기본적인 거 있죠. 뭐 심신이 건전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네.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와 신문 면담의 언어적 구사 능력. 그다음에 구비자, 그런 구사 능력의 구비자, 종교적, 지역적 편견이 없는 자, 뭐 도덕적 윤리의식이 투철한 자를 우선 선발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시관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3개월간의 기본 교육 중에 총 300시간 동안 심리학, 생리학, 양리학, 정신병학, 폴리그래프 관련 분야 등을 이수하고 다음 단계로 6개월 동안 각 소속 기관에서 인턴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인턴 과정에서 한 50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검사해야 되고요. 인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한국 폴리그라프 협회에서 주관하는 폴리그라프 검사관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검사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이 미국 폴리그라프 협회의 그 교육 커리큘럼과 동일하고 특정하게 어느 이제 분야를 전공해야만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는데, 다만 그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였다면 뭐 검사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발 과정이 정말 까다롭군요. 네, 그 저번에 한번 그 이제 프로파일러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거 하신 업무 그 분들도 사실 그 중립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은 좀 뭐 거짓말을 할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장비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에서 쓰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과 같은 종류인가요? 일단 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검사 장비는 그 특정 업체에서 수입해서 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 수입해서 국산은 아직 국산은 활용은 없군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 법정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검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면 뭐 법적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현재 뭐 직접 증거로는 한 7, 80%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제 보고서들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그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급심에서 정황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 그다음에 하급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증거 능력과 관련한 그 논란은 사실 지금도 법정에서는 진행형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거짓말검 탐지기 검사가 꼭 형사 사건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뭐 미국의 경우는 2010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뭐 보호 관찰 중인 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뭐 첼시법이 통과돼서 네. 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은 아직 없고요. 네. 다 수입해서 쓰고 있고 이제 끝으로 그 경찰에서는 그동안 그 불려져 왔던 그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옛날에는 허언 탐지기라고 했거든요. 허원 허언. 탐지기요? 예, 이제 한자죠. 아, 허언 탐지. 허언. 예. 네. 허언. 이제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이제 폴리그라프 테스트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데 그걸로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저희가 영화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분야였는데 오늘 또 새롭게 많은 걸 알게 돼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